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문명 새시대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22장 1절입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Greater than even heaven's majesty and earth's majesty is humanity's majesty, and it is now the era of humanity's majesty. 한 줄씩 보겠습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Greater than even heaven's majesty and earth's majesty is humanity's majesty.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And it is now the era of humanity's majesty. 선천 봄 여름의 천존 지존 도수가 지나고 가을 개벽기에는 진정한 인존 문명이 열리게 됩니다. 인간이 구원의 칠성 도수를 실현하여 인류를 건지고 살아있는 인존 칠성이 됨으로써 가을 우주의 도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15일 지난해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9%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 1.4%와 비교하면 0.5%포인트가 높은 것입니다. 한국이 경제 성장률에서 일본에 뒤진 것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지난해 한국 경제가 주춤했던 것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생산 활동이 부진하면서 수출 관련 산업이 둔화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4% 줄었고 석유화학은 16%, 철강도 8% 각각 감소했습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내수도 부진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지난해 1.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신문은 한국 경제의 감속이 선명해졌다. 반도체 불황 같은 일회성이 아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잠재 성장률 부진 등 구조적 과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신문은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 일본을 다시 앞지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면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는 것보다 뇌의 연결성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 연구팀은 대학생들이 화면에 나타난 단어를 손글씨로 쓰거나 키보드로 입력하는 동안 뇌파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과학저널 심리학 프론티어스에 1월 26일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대학생 36명에게 화면에 나타나는 단어를 보고 손으로 쓰거나 키보드로 타이핑하게 하면서 뇌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약 200여 개의 뇌파 센서가 달린 측정 장치를 머리에 쓰고 디지털 펜으로 터치 스크린에 직접 필기체로 쓰거나 한 손가락으로 키보드 키를 눌러 입력했습니다. 연구 결과 손으로 글을 쓸 때 뇌 연결 패턴이 키보드로 타이핑할 때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쓸 때 지각, 인지, 판단 등과 관련이 있는 두정엽과 뇌 중심부에 있는 신경 네트워크 허브와의 접점 사이에서 광범위한 세타파, 알파파 연결성 패턴이 일관되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디지털 펜을 사용했지만 실제 종이에 펜을 쓸 때도 결과는 같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글자를 쓸 때 손가락 움직임이 뇌 연결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활자체로 쓰든 필기체로 쓰든 학습 효과는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펜데르 메이르 교수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타이핑보다 펜을 사용할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당뇨병이 잘 생깁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저장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때문인데요. 평소 자신의 근력과 근육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소나귀 힘, 악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가정의학과 이희정 조민경 교수 연구팀은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연구팀과 협업해 악력이 약할수록 당뇨병 위험이 는다는 사실을 대규모 장기 추적 관찰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 자료를 기반으로 당뇨병과 근감소증 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빠지는 병으로 연구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악력 측정값을 체질량 지수로 나눈 상대 악력을 활용했습니다. 상대 악력이 낮은 그룹부터 높은 그룹을 총 4그룹으로 분류해 당뇨병과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 악력이 높을수록 당뇨 발병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이런 상관관계가 두드러졌으며 나이나 운동, 음주 흡연 등 다른 당뇨병 위험인자를 보정한 후에도 상대 악력과 당뇨 발병률의 연관성은 동일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악력은 근육이 한번 수축할 때 발휘할 수 있는 최대 힘으로 전신 근력, 근육량의 간접 지표로 자주 활용됩니다. 경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악력 측정이 포함된 배경입니다. 이희정 교수는 당뇨병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며 간단하고 빠른 근감소증 평가 방법인 악력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고 식습관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면 당뇨병을 예방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 김석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 책 한 권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과 명성과 수행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당신이 우주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시대의 영성가 디팍 초프라와 양자 물리학자 미나스 카파토스가 공동 집필했습니다. 저자들은 총 9가지의 질문을 던지며 우주와 인간의 존재 및 상관성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답을 탐구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을 뽑아보았는데요. 이 책에서 제기한 첫 번째 질문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이란 우주 창조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빅뱅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질문을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이 논리적으로 올바른 질문일까요? 창조는 모든 존재의 시작입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고 하면 그 창조는 창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는 창조 이전에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쇼의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칼리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에 대해 오쇼가 인용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인도의 고전 리그 베다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한 나라의 왕이 해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삶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집회를 열곤 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대회에 참여했고 토론은 결국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논리로 좁혀지고 있었다. 야그나 발키아라는 위대한 학자가 이제 막 마지막에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자가 되는 듯 했다. 그때 가르기라는 여성이 야그나 발키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을 때 당신이 지켜보았습니까? 어느 경우이든 당신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만일 당신이 지켜보고 있었다면 세상은 이미 창조되어 있던 것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있었고 당신은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만일 존재가 그것을 창조할 신을 필요로 한다면 신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이 광대한 존재는 창조주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틀림없이 우주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가르기가 말한 논리는
창조가 우리의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창조된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상의 타임머신을 타고 137억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때로 돌아갔다고 해도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작의 시작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순된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고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이 세계 자체가 우리의 인식으로는 모순된 곳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기 전까지의 삶뿐입니다. 이 한정된 시간만이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우주는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없었나요? 당연히 아니죠. 영혼의 세계가 존재하는 그곳 역시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모순된 곳인 것처럼 그곳 역시 모순된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식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이 전부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으로는 이 세상이 모순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모순이 아니라고 보는 또 다른 인식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자는 그 또 다른 인식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인식 이면에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제한된 인식을 넘어선 확장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식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한된 인식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의식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대상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행위를 분리시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어쩌다 한번 마주치는 것을 일별이라고 하고 그 의식이 일관되게 지속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의식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이면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베다 성자들이 아함 브라마스미라고 선언한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곧 우주다 또는 나는 모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마침내 도달하는 결론은 미시 우주부터 거시 우주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은 하나의 주관적인 의식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과학적인 관점과 현대 영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소우주로서의 인간을 바라봤던 동양의 태고적 깨달음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성문화의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서구식 관점으로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도 보여줍니다. 사실 태고적 가르침의 위대함은 그 우주의 순수의식을 직접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논리로서 이해하기만 하고 대우주의 조화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그 내용은 공상소설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깨달은 성자들의 깊이가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식의 깊이는 들어가 본 자만이 압니다.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식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신조와 도통수행을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의식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주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도통입니다. 관찰자와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대우주와 하나 된 선이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 대우주의 실상과 참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주가 되는 길,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꾸준한 수행으로 여러분의 신성을 되찾아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 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의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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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Bye.
지훈치태울 전사문고 국리최아도래 옴니야 미사파 아.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지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유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유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유 조하정 천주소화정 명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훔치 태울 전사문고 훔니취야 노래 훔니야 니사파 훔치 태울 전사문고 훔니취야 노래 훔니야 니사파 훔치 태울 전사문고 훔니취야 Thank you.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전사문군 운리지약불에 운리합리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 지하도래 운리합니사파 운치움치태불 전사문 운리치하도래 운리합니사파 운치움치태불 전사문 운리치하도래 운리합니사파 운치움치태불 전사문 운리치하도래 사파 운치 태울 전사 운치
저는 후천 가을 신선수행을 즐겁게 하고 있는 이형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하고도 굉장히 비교가 되었고 그 어린 시절에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골이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나도 놀고 싶은데 이 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약간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더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저는 근데 이제 절망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희망적으로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제 점점 더 이제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사는 이유도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의문을 찾는 와중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이제 어떤 학교 축제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학교는 저기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정말 가게 되었고 그 학교는 이제 상업고등학교인데 그 제가 너무 집이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빨리 취업을 해서 부모님께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자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학교는 이제 취업을 전제로 한 학교였기 때문에 그 컴퓨터 자격증을 따야 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필요해서 부모님께 컴퓨터를 사달라고 이렇게 졸라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됐고 그 당시 인터넷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된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이제 채팅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채팅을 하면서 본인을 그 연세대 그 입학 예정이다라는 이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제 인도자분을. 그래서 그분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겨울방학 때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게 됐어요. 직접. 저한테 우주의 가을 개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중학교 때 그 학교 수업 때 배웠던 동학에서 천지 개벽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개벽이 뭘까? 근데 이분이 우주의 가을 개벽을 얘기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가슴으로 와닿더라고 그 말이. 정말 가을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처음 만났는데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증선도 도장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딱 그 도장에 딱 가는 순간 내가 여기를 만나려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내가 뭔가 이렇게 집에 온 것 같이 되게 편안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 거부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증선도에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시절을 보내면서 친구들한테 되게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할 정도로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맞춰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필요할 때는 저를 찾고 또 필요 없어지면 저를 멀리하고 이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겪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는 달님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내왔었는데 이제 증선도 수행을 하니까 그 어두웠던 마음이 되게 밝아지기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성격 굉장히 이렇게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남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2학년 때 특히 아침에 새벽 수행을 도장해서 5시 반부터 7시까지 하고 학교를 가도 피곤하지도 않고 되게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는 반장을 실장이라고 표현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제가 두 번 실장을 하게 됐고 되게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이 증산도 수행법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제 삶을 180도 변화를 주는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살짝 우울증이 왔었는데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를 받지 않고 이 관계를 잘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설려와 치유 수익을 하면서 이 빛이 제 몸을 감돌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의 그릇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상지님 말씀에 보면 2편 90장에 천자는 리하라 소소지천이 합인심지천하니 리는 원어천하여 구어인심하니라 하늘은 이치이니라 밝고 밝은 하늘이 사람 마음속 하늘과 부합하니 이치는 하늘의 근원을 두고 사람의 마음에 갖춰져 있느니라. 이제 이 손글을 보면 원래 사람 마음이 밝고 밝은 빛이잖아요. 제가 잠시 그 빛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이렇게 우울했었는데 이 설려와 수행을 하고 나니까 그 밝은 빛을 제가 다시 찾으면서 굉장히 밝아졌고 그러면서 이 마음의 그릇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커져 있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사소한 일도 되게 상처를 받아서 우울한 게 되게 오래 갔었다면 지금은 그 상황이 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커지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설려와 수행이 참 사람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버지께서 5월 20일쯤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셔서 대학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어요. 계속 이제 주물러 드리고 계속 머리, 폐, 팔, 다리 계속 설려와 치유 수행 해드리면서 아버지 이 태울주 수행 같이 읽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 사파하 이거를 한자 한자 따라 읽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설려와 치유 수행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밥은 먹으면 되게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 정말 행복해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